흘리겠지. 흘렸어. 이거 봅시다. 선거 봅시다. 자, 처음부터 보세요. 빠르게 한번 더 봅시다. Going green. 친환경이란 말은 seems to be all the lazy these days. 그래서 seems to be all the lazy 이거 해석 잘하시라고 했어요. 알았죠? 어, 이거 알아두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stores and then companies use a place like this 이와 같은 말을 쓴다. 프로모 통보하기 위해 그들의 사업을 as a eco-friendly 친환경적이라고 eco-friendly 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맨 처음에 나온 going green 알아두시고요. 내용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네요. All the lazy 뜻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대의 메인다. 그 다음 it makes sense는 문장 좀 체크하시고요. it makes sense 이치에 맞다. 합리적이다. 뭐가요? 미스 맞춰서 총정사 이하가 서술형 이제 서술형 조심하셔야 돼요. 가져오셨으면 좋아요. 투 이하가 합리적이다라고 그랬는데요. Try to live in a way.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건 합리적입니다. That은 뒤에 주격권 개념명사고 a way는 단수라서 does not harm the environment.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건 중요합니다.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려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바로 eco-friendly였었고 going green이었었어요. 됐나요? 저 두 방식대로 살아가는 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치에 맞다. 뭐 하지만 is it easy to go green? 친환경 사는 게 그렇게 쉬울까? 어렵다라는 얘기죠. In your home, 너의 집에서 In your home 자, for example, 연결을 꼭 체크하시고 자,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에 대한 예시라고 그랬죠. 문장 순서 조심하세요. 알았지? 그게 과연 쉬울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예시입니다. 이게 과연 쉬울까?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알았죠? For example이라는 연결어도 중요하지만 문장 끼워넣기, 문장 순서, 문장 삽입 같은 거 꼭 봐주시라고 해요. 알았죠? 예를 들어서 너의 집에서 Do you always unplug your TV? Unplug 어디 조심하세요. 플러그 빼놓니? 봐봐, 너 안 하잖아. 어렵잖아.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치? When you aren't watching TV, 네가 보지 않을 때요. 그 다음, to stores, 두 번째 예시입니다. 가게에서, 너의 이웃에 있는 가게인데 항상 그들의 문을 닫힌 채로 두니. shut은 여기서 pp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shut은 shut인데요. pp로 쓰인 거죠. 동사 원형이 아니라요. keep은 대표적인 오용시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들의 문들이 닫혀진 상태를 항상 유지하니 when 뭐 할 때 heaters or air condition are on 작동을 나타내는 on입니다. 알았죠? 켜놨을 때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요 probably not 아마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이거 정말 쉽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Some innovators 일부 혁신가들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슬슬 꺼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일부 혁신가들은 have taken on 도전을 맡았습니다. 취하는지 outgoing green 친환경으로 된다는 것에 도전을 떠맡았다. 그래서 take on 떠맡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And have come up with some brilliant ideas. come up with라는 단어도 꼭 알아두시고요. 뭐뭐를 떠올리다, 뭐뭐를 생각해내다 라는 뜻이죠. 떠맡았다, have taken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 아이디어를 지금도 계속 떠올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현재 완료 To make, 만들기 위해 going green easier. Make, 목적어, 목적격보. 목적격보호 대응에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거 꼭 알아보세요. 알았죠? Easy라는 형용사의 비교급 easier, 그 다음에 simple라는 형용사의 비교급 simpler를 썼습니다. Make, 오형식 동사라 썼어요. 됐나요? 어렵진 않았고요. 시제 같은 거는 모의고사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내신에서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그러면 뒤에 뭘 하겠다라는 얘기냐? 친환경적으로 되는 도전을 대해서 떠맡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찬란한 아이디어를 만들었는데 이 찬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뒤에는 이제 찬란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항상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글의 순서하고 키워넣기니까 틀리도록 조심하세요. 알았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문장 키워넣기나 순서 같은 거는요 열심히 책을 받느냐 왜냐면 암기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니까 꼭 알아보세요. 자, 첫 번째요. Reuse, 재사용해라. 첫 번째 결정입니다. 알았죠? All this but good is, 오래되었지만 좋은 것. 이거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뭡니까? 아래 내용이랑 위에 있는 제목이랑 연결해서 뭐라고 그랬죠? 그죠? 소제목. 질문 쫙 주고 윗글에 대한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그러면 이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꼭 제목이랑 아래 내용이랑 연결해서 꼭 보시고요.
제 사용하세요. 오래된 거지만 좋은 겁니다.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has things 갖고 있습니다. Everyone은 다시 취급하니까 해줘 써야 되고요. That, 어떤 것들을 갖고 있냐. 항상 주격관계에서 나오면 뒤에 동사의 수일치를 기계적으로 확인하시도록 했어요. 그죠? 복수니까 다 써야 되고요. None of our ending is, 더 이상이 필요가 없는. And it, what chances are, 이건 내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었죠. Chances are는 꼭 알아주셔야 돼요. 알았죠? Chances are,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마도 뭐뭐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해석하시라고 했어요. 됐나요? 뭐뭐할 확률이 크다, 뭐뭐할 가능성이 없다. 아마도 those things,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은 바로 앞에 있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데 갖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마도 그런 것들은 eventually 결국 물건이니까 뭐 수동태 써야 됩니다. get thrown away. get pp도 내가 수동태로 본다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버려질 것입니다. get thrown away. 수동태입니다. chances are 뿐인 거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죠? chances are that 주어 동사인데 콤마가 that을 대신한다. that은 그래서 콤마가 대신해서 chances are 콤마 찍어버렸습니다. 되니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수동태는 비동사 대신에 get을 써도 상관없고 become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은요 however 하지만 그랬어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알았죠? 연결하고 들어가 있는 문장 띄워놓게요. some of the things 그것들의 일부 that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get thrown out 여기도 수동태죠. 버려지는 것들의 일부는 그랬는데 some of 나오면 항상 내가 뭐 조심하라고 했니? 예보고 수입지 시켜줘요. some of 나오면 알았죠? things 보고 associate 됩니다. 됐나요? some of 다음에 단수명사 쓰면 단수동사, 복수명사 쓰면 복수동사 써야 된다고 했죠. 그죠? 버려지는 것들의 일부는 are still useful, 여전히 유용합니다. 청와도피커, 다른 사람들에게. 나한테 쓰레기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유용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예시가 나오네요. 어디요? 네덜란드에 이제 이거 뭐라고 하냐? 옷, 고사리라고 해요. 학교에서 뭐라고 말하면 야 이씨 온라인 클래스 좀 들으라고 이씨 같더라. 후크작. 후크작이래? 후크작? 진짜로? 그렇게 읽어야 돼? 아이씨 자기요. 이건 네덜란드 방식입니다. 어부 동격의 어부 우리 중간고사 때 동격의 어부 동격의 대 나왔던 기억하세요? 그죠? allowing, allow 목적은 초보자고사 이거 하여튼 자기니까 얘 개념 정리 좀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알았죠? 이거 뭐 하는 거다 라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네요. 이건 사람들에게 뭐하게? Second hand things 중고 물건들을 가지게 하게끔 해주는 네덜란드 방식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그 다음에 that 또 주격관계 되면서 otherwise 네, 이 문장 중요한 거겠지.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might be thrown away 버려질지도 모르는 그냥 그러면서 내가 좀 프린트에 이 프린트에 요 부분 있죠. 이거 좀 알아주세요. 그리고 대화가 되신 거에서 시험된 적 있었어요. 알았죠? 예, 가정법을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주세요. 됐나요? 그것이 중고물들을 사람들이 갖지 않으면 버려질지도 모르는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 중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Otherwise 이거 바꾸는 거 한때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알아주셔야 돼요. 알았죠? 그렇지 않으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otherwise 꼭 체크하셔야 돼요. 하나씩. 그래서 이거 아마 우리 책에도 내가 써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 써놨습니다. 책에도 이거 있어요. 이거 이 부분이요. 이거 이 부분. If people, 사람들이 didn't get second hand things 이 부분을 바꿨을 수 있다고요. 앞부분을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족법. 여기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otherwise가 들어가면 그 문장을 가정법 과거로 바꿨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가정법 과거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데요? if, 주어, 그 다음 비동사를 쓸 때는 were, 비동사 말고 일반 동사를 쓸 때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 쓴다고 했죠. 과거형 쓰고요. 그 다음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 동사원형 쓴다고 했잖아요. 지금 otherwise가 없으면 바로 이 부분 있잖아요. might be thrown away 이 부분이 요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요. 아마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럼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거를 갖지 않는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꿨을 수 있다고? if 주어 people 사람들이 과거에 써야 되니까 didn't get second hand things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즐거움을 갖지 않다면 그 즐거움 먹는 거는 벌어질 텐데.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그거 얘기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 알았어.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이대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 어디, 요 부분을, 어디요? 요 부분을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If people 주어 didn't get second-hand things. 바로 알아서 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사람들이 중고 물건을 갖지 않으면 아마도 그 물건들은 벌어질 텐데. 이렇게. 됐나요? 그렇게 바꿨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니? 그거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otherwise 조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져간 거잖아.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 문장부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갑시다. It is special garbage bag. 이건 특별한 이제 쓰레기 봉투입니다. That can be filled with. Be filled with는 be full of로 바꿔쓸 수 있고요. 채워질 수 있는 used but is not still usable item. 여기요. Used items, usable items.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그죠? 뭘로 가득 채워줄 수 있어? 중고 물건이지만 여전히 usable item. 사용 가능한 물건들. 그냥 그걸로 채울 수 있는 특별한 쓰레기 봉투입니다. 요,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Placing the bag outside on the pavement. 이 문장은 서술형 대비하라고 이제 다른 교재에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우리가 얘기한 이거, 그 아까 쓰레기 봉투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나온 거라서 서술형 좀 조심하라는 거죠. Placing 두는가, the bag, 그 봉투를 outside, 바깥에다가 on the pavement, 도로에. 근데 보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보도에 위에 바깥에 그 봉지를 두는 것은 placing 주어며 동명사 주어는 다시 구하는 거죠. makes, 만듭니다. whatever, 무엇이든지 is, in it, 그것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 available, 이용 가능하게 만듭니다. to anyone, 어느 누구에게나 in the community, 그 커뮤니티 안에 그다음 영장이나 also where, 서술형 조심하세요. 알았죠? 이 부분이 특히 어려워요. 말해버리는 부분이요. 무엇이든지. 그 이 시간에 있는 건 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봉투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된 거지. 됐어? 이건 서술형 중심. anyone, 어느 누구에게나 in the community.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 봐보세요. 그 원작이요? 후드작? 후크장에 브라이트 컬러 색깔은 관심을 이끕니다. Attracts, 끌다. Wide는 반면이라는 뜻, 접속사. The transparent sign of the bag, 그 가방에 투명한, transparent도 중요한 단어야. 모형사에서 마주 보게 될 텐데, 그 가방의 봉투의 투명한 면이 reveals its contents, 그것의 내용물을 드러내도록. reveals. 수동태는 안 됩니다.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알았죠? 수동태는 목적어가 뒤에 없는 게 수동태야. 알았지? 그래서 reveals 드러냅니다. 투명한 면이 그것의 내용물을 드러내게끔 합니다. 그 다음, people, 사람들은 can help themselves.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themselves. 항상 self나 selves 나오면 체크하십니다. to anything, 어떠한가? they like, 그들이 좋아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ey 생각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어떠한 것도 그들을 자신을 위해서 도울 수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거지만 help oneself to 하면 사실 뭐 마음껏 먹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마음껏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oneself, self 들어왔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one idea, 감탄문이고요. what? 설마 시험 때 낼까? 하면 안 됩니다. 완만 써야 됩니다. 감탄문으로 what을 시작하는 거, how를 시작하는 거인데요. 명사를 감탄할 때는 what을 써야 되고 형용사나 부사를 감탄할 때는 how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what을 써야 됩니다. These transparent garbage containers have helped us in a 많은 영역. 투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그죠?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go greener, 더 친환경적이 되도록. 모함으로써 by witnessing, 주빙으로써 by eyes 부분은 내용상 중요하니까 꼭 보라고 했습니다. 알았죠? by witnessing, 주빙으로써 해결책이잖아. 도왔는데 그 뭐 왜 도운 건데? 도운 이유가 바로 by eyes잖아요. 그래서 전사 플러스 명사에서, 변사 플러스 ing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by ing라고 얘기했었어요. 알았죠? 줄임으로써 the amount of trash, 쓰레기 양, going to landfills, 쓰레기 매립지로 가는 ing, 가는 쓰레기 양을 줄임으로써
이것 때문에 어떻게 환경에 도움을 줬다고 해요? 쓰레기 매립지로 갈 수 있는 그 쓰레기의 양을 줄여줬다. 알았지? 나한테 필요 없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을 가져가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유용하게 잘 쓰니까요. 됐나요? 그래서 이 내용 꼭 알아보세요. 바이 엔지 부분은 항상 중요합니다. 해결책이니까요.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그 다음 본문 쓰기로 넘어갑시다. 스몰 액션스 빅 임팩트 이렇게 나와있고 자 쉐어 나누세요. Talk to community. 소질을 좀 시작하세요. 여기 이렇게 딱 끊어야 됩니다. 맞죠? Share. 나누세요. Talk to community. 지역사회와 소통하세요. 대화 나누세요. Talk는 자동사입니다. 소재는 꼭 체크하라고 했고 아래 내용이요. 됐나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라고 했고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According to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 따르면 A third of global food production. 분수표에 말하더라고 그랬죠. 그치? 3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global food production goes. 이거요. of 다음에 단수라서 여기 ES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음식 생산의 약 3분의 1이 going to trash bins, 쓰레기통으로 간다. annually. 해마다. ES 메모 안 돼요? 없고 조심하세요. 여기다 써놨죠. 네. some of나, percent of나, half of나 나오면 뒤에 명사를 보고 동사를 수일치해 줘요. 그래서 얘를 보고 수일치 go죠 써줘야 된다. 됐어요? 그럼 들어갑니다. 그다음, in Germany alone, 단지 독일 홀로에서만 around 약 11 million tons of food, 약 1100만 개 음식이 여기요. 아, 학교에서도 이지도 괜찮다고 그랬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똑같은 교과서 쓰는 학교가 두 군데, 네, 세 군데가 있거든요. 대화, 정발, 대신인가? 하여튼 그래. 세 군데가 있는데, 저는 웃긴 게, 돼지는 이치가 맞다고 했고, 학교 선생님이 정발은 아가 맞다고 했다고 했어. 아, 진짜로. 근데 니는 두 개 다 된다고 했다며. 이거 두 개 다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뭘로 보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주어를 뭘로 보냐에 따라. 교과서대로 아로 다시 돼요. 이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니네 앞에서 시험지 안 낼 거예요. 알았죠? 안 될 거니까 여기 수성태 부분만 좀 보시고 알았지? 매년 낭비되어지고 있습니다. Around 11 million tons of food. 됐나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이 나오네요. 이건 별표 하셔야 돼요. 여기 이 문장을 꼭 체크. 시험 문제 나올 것들만, 아, 나올 것들,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만 보고 있습니다. 알았죠? 이건 이제 문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수동 완료 분사문이라고 해요. 예, 봐요. 수동 완료 분사문. 이거 세 단어 합쳐진 건데. 어, 어렵죠. 그죠? 첫 번째, 능동이 아니라 뭐다? 수동. 문법에서 완료라는 말이 들어가면 뭘 나타내는 거야? 시제도 같은 거. 뒤에 나오는 거보다 하나 앞선 시제, 하나 먼저 일어나는 거. 분사문은 뭐다? 원래 접속사 주어동사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 날리고 주어 같은 조합에서 같은 걸 날리고 그거를 분사화 시켜서 문장을 짧게 줄인다. 됐냐? 이거 세 개 합쳐졌어요. 알았죠? 그래서 having been found it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원래 문장도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렇게 바꿔놨을 때 어? 본문하고 다르네? 틀렸네? 라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알았죠? 꼭 보셔야 돼요. 됐니? 그래서 이거는 이제 after나 as 바꿨으면 되고요. 뒤에 online 플랫폼은 is로 또 대신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뒤에 online 플랫폼이 나오거든요. 여기. 됐어요? 그래서 is로 바꿨어도 되고요. after는 as로 바꿨어도 되고요. 그 다음 was founded 아니면 have been founded 두 개 다 됩니다. 이거 꼭 봐주셔야 돼요. 원래 이 문장에 따라. 됐어? 어, 꼭 봐줘야 돼. 그래서 has been founded. 이것도 founded spelling이에요. found라는 설립하다라는 단어에 일이 붙은 거잖아. find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았지? 설립되어진 이후에 to tackle this problem. tackle라는 단어도 봐봐죠. 처리하다, 해결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ackle라는 단어도 이거 예전에 수업할 때 얘기했었는데 tackle하면 축구밖에 생각 안 한다니까 얘네들. 알았어? 태클이 문제를 해결하다 했던 걸 알아두게 돼. On local scale,
지역 단위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립되어진 이후에 The online platform foodsharing.d는 이렇게 된 거지. 여기가 현지니까 얘보다 먼저 일어났으니까 과거 시제수준. 알았죠? 하고 나서 현재가 이래. 그러면 만들어진 건 과거를 써줘야 돼요. 얘가 현재니까. 아니면 현재 완료 써도 괜찮습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꼭 보셔야 돼요. 알았죠? 바뀌어졌어도 이거 맞는 문장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이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tra food, 여분의 음식 in your fridge or cupboard. 너의 천장이나 냉장고에 있는 여분의 음식이 allow 목적어 초보장사 to be distributed 수송팀 장사 꼭 체크하시고 분배되어지게끔 to neighbors, 이웃들에게. 됐냐? 만약에 여기 to distribute를 썼다면 뒤에 목적어 있어야 돼요. 수동이니까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알았죠? 됐어요? To be PP입니다, 이거. 주어가 누군데요? 온라인 플랫폼, 얘네들이 시켰어. 이 음식들이 배포되어지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수동 써줘야 돼. 됐냐? 중요하다 이 문장은 꼭 봐둬라. 알았지? 선술형 꼭 조심하셔야 돼요. 됐나요? 이웃들에게 배포시도록 했습니다. 꼭 보시고 뭐야? 여기요? 아 그러네. 해부빈이 아니라 헬스빈 써야 돼요. 미안하거든요. 맞아요. 이거 수정해보세요. 헬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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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단순이니까. 헬스빈이 아니라 헬스빈이에요. 그래요. 예용! 숨을 실력자였어. 헬스빈. 오케이. 수정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요. The basic concept is simple. 기본 개념은 단순하다. 뭐, 여기요. 문제 쉽게 나오면 빅한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본 개념은 뭐 하는 거라고요? People sharing food.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냥 기본 개념 알아주시고요. 됐나요? 빅한 조심하시고. The only goal, 유일한 규칙은 규칙, not to pass anything onto others that you wouldn't eat yourself.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내용이 중요하네. 유일한 규칙은 not to pass. 투부정사의 부정을 앞에 나가 쓰는 겁니다. 전달해주지 않는 것이다. Anything, 어떠한 것. 온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것인데 화를 묻고 싶고 대시요. 목적격 관계된 것은. 이거 anything 수식하는 겁니다. You won't eat. 네가 먹지 않는 것. 목적어가 빠졌죠. Yourself, 네가 직접. 여러분 자신이 먹지 않는 어떠한 것 남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치? 됐나요? 여기 yourself는 뭐예요? 생략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것까지 알아주시면 돼요. 내용 좀 봐주세요. 알았죠. 유일한 규칙이에요. 서술형 낼 수 있어요. 네가 자신이 먹지 않는 어떠한 것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The project. 이 프로젝트는 may change, 바꿀지도 모릅니다. The way, 방식, people think about food.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기 how입니다. 했나요? 근데 the way하고 how는 동시에 못 쓰는 거 알죠? 그죠? 굳이 쓰고 싶다면 the way, that 쓸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관계 부사 how가 빠져야 되고. 그 다음, 여기요. 이 생각이요. 음식에 대한 생각. 이 부분 빈칸 조심하세요. 내용 좋잖아요. 음식이 구비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낭비되어서 버린다. 라는 내용. 됐나요? 음식에 대한 생각. 뭐요? 음식은 공유되지 않으면 버려진다. 라는 거. 이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거라고. 됐냐? 첫을 좀 조심하세요. 빈칸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부모님도 몇 가지 있어요? 5가지. 그래요? 자, 그 다음 봐봐요. 홈4예요. 자, 소제목이요. 이거 웨이스트, 이거 그때 소품에 얘기했었죠. 이거 잘못 끊었다고 얘기했었지. 그지? 낭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여기서 끊어야 돼. 여기 낭비하지 마세요. 그 다음 마시고 그것을 먹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잘못 끊었어요.
낭비하세요?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알았죠? 잘못 들었습니까? 야,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알았어? 이해해줘야 돼. 알았죠? 자, 여기서 끝나요. 알았죠? 자, using disposable cups,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은 may be convenient, 편리할 수 있다. 하지만 it is not necessary. 부음무전 꼭 체크하시고 반드시 친환경적이진 않습니다. 부음무전. 그 다음, they are massive source of waste. they are 이렇게 뭐 꼭 체크하시고 일회용 컵들 받는 거죠. 그죠? 일회용 컵들은 엄청난 쓰레기의 원천입니다. 그니 they가 받는 말, 뭐요? disposable cups를 받는 말이고 every year, 매년 왜냐면 people, 인도의 사람들 1,000 개 이상 컵 사용해 한국 사람들은 150억 개 이상 필요 없고 그 다음 이 부분이요 That's 그것이 What? What's 항상 시험 보호자리에 들어가야 되고요 뒤에 주어 없습니다 불안전한 명사지 됐어요? That's not draw a few a novel designers novel은 fresh의 뜻이죠 소설이 아니라요 회용사로 쓰이면 신선하게 뜻이니까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야? 이끄는 것입니다. 몇몇의 신선한 디자이너들이 뭐하도록요? To come up with either of coffee cup. 먹을 수 있는 커피컵을 떠올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Drive, 목적어, 초부정사. 꼭 체크하시고. 오영 씨. 나의 목이 잠기냐. 드라이브 목적어 초부정사. 오영 씨입니다. 꼭 체크해요. 그래서 몇몇의 신선한, 참신한 디자이너들이 먹을 수 있는 컵을 만들 수, 떠올릴 수 있도록 내몬 것이다. 그래서 소수령 대비하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 a cookie forms two main structure. 쿠키가 중요한 구조를 형성하는데, with a white chocolate layer, 이 부분도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with 명사 전명구, and 명사 전명구. 그 다음, with 명사 전명구, 그 다음 명사 전명 경력구조입니다. 미드만 생략된 거죠. 그냥 이 문장 꼭 보시라고 했어요. 알았죠. 그래서 주요한 구조를 형성하는데 쿠키가 미드 뭐 하면서 화이트 초콜릿 레이어 화이트 초콜릿 한 겹이 on the inside 안쪽에 있으면서 그 다음 a thin layer of sugar paper 얇은 설탕 종이 한 장이 한 겹이 어디 있으면서 바깥쪽에 있으면서 그래서 with 명사 전명구 and 명사 전명구 이렇게 병렬구조를 해요. 알았죠? 여기 앞에 with만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이 문장 순서 꼭 보세요. 알았죠? 이게 여기가 전명구가 아니라 ing나 pp 형태 썼으면 내가 니네들한테 무조건 외우라고 했을 거예요. 알았지? ing 썼는지 pp 썼는지 근데 전명구가 나와가지고요. 그래도 한번 보세요. 알았죠? 꼭 보시고 This structure, 이 구조는 allow 목적어 초부정사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allow, 너로 하여금 to drink coffee, 커피를 마시게 해준다. without, 너 없이, finding, 발견하는 거 없이 네 자신이 holding, 들고 있는 건 a soft mess. 여기도 어법 조심해야 되겠네요. without 전사라서 ing 써줘야 되고 yourself 써줘야 되고 holding의 ing, 그 다음에 soaked의 ing. 그냥 네 자신이 흠뻑 적셔진 쓰레기를 들고 있는 걸 아는 것 없이 커피를 마시는 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 종이컵 오래되면 축축하게 젖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없이 한다면 이 부분도 꼭 좀 보세요. 아, 저 어법 좀 조심하세요. 좀 보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find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ing hold 뭘 갖고 있다? 흠뻑 적셔진 쓰레기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보세요. 알았죠? 어법 조심하셔야 됩니다. You can think of it. 너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Think of A as B. A를 B로 간주한다. 너는 그것을 as a treat for coffee. 커피를 위한 다과로서. 커피 먹고 나서 후식. 됐어? 그런 것으로서. 그냥 그래서 think of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의 뜻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요. You may have to consume extra sugar. 네가 추가적인 설탕을 섭취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it will definitely create less waste. Less 쓰레기를 확실히 정확하게 덜 만들어 낼 것입니다. 나요. 이건 무슨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5번 갑시다. 아니, 오, 빨리. 다음 이것도 소제목 꼭 체크하시고 Use less 덜 사용하세요. Holes mean a lot. 구멍들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터 이거 얘기했었죠. 그죠? 나온 프린터 구멍이 있는가. 그래서 소제목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Use less 덜 사용하세요. 구멍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소제목 체크. What can you do? 네가 뭘 할 수 있니? To go green. 친환경으로 되기 위해서. When you have a 500 promise to make. 네가 만들어야 될 500장의 복사지를 갖고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할 수 있냐? Many green strategies. 많은 녹색 전략들, 친환경적인 전략들은 focus on 초점을 맞춥니다. Using less paper. 사용하는 것, 종이를 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뒀는데 like 것처럼, printing 하는 것처럼 on both sides. 양쪽 면을 다요. 그래서 이미지 활용하는 거, 양면으로 복사하는 거, 그런 거죠. Another green strategy, another 다음에 단수명사, 단수동사 써야겠지. 또 다른 친환경 전략은 use less ink, 바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잉크를 덜 사용하는 거. 미친, 그리고 이것은 is what many people already do.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지? 근데 우리 지금부터 볼 건 좀 다른데, 여기요, 일단 위치 꼭 체크하셔야 되고, what 체크하셔야 돼요. 항상 시험 보고 있죠. 이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뭐 하지만 what if? what if는 선생님 이거 조심하시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what if는 what would happen if를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요? 뭐뭐라면 어떨까요? you could take it a step further. 아니 잉크는 옛날부터 줄이고 있어. 알았어.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자라고 했어. A step further. For the spelling 붙어가지고 F-U-R입니다. F-A-R이 아니라 네가 이거 한 걸음 더 나간다면 take it a step further 나갈 수 있다면 어떨까. That's 그것이 바로 뭐다? What equipment is. 여기도 what. equipment가 바로 equipment인 것입니다. 그게 네가 잉크를 줄이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간 게 equipment다. 됐어? 그거 얘기한 거군요. 그 다음에요. A designer thought, 한 디자이너가 생각했습니다, 댄니엘은. If he could create fonts that have tiny holes in them, he might be able to make more efficient use of the amount of ink used. 이 문장은 별표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가정법 문제는 무조건 쉽습니다. 왓 이프 부분부터 여기도 꼭 체크하세요. 알았지? 왓 이프가 중요해서 자, 가정법 과거 공식 써놨는데요. If, if, 주어, 봐봐요. 그가 폰트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that, 어떤 폰트, 주격 관계대명사, have tiny holes in that, 그것들 안에 작은 구멍들을 갖고 있는 폰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대미 가리키는 건 폰트입니다. 아니, 폰트 안에 작은 구멍을 갖고 있는 그런 폰트를 만들 수 있다면 he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는 그는 아마도 make 만들 수 있을 텐데 more efficient use 좀 더 효과적인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뭐에 대한 of the amount of ink 잉크 양에 대해서 사용되어지는 use 사용되어지는 잉크 양의 좀 더 효율적인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가지고 과거는 무조건 문장 암기하셔야 돼요. 알았죠? 꼭 체크하시고 가지고 과거는 무조건 실행하라고 해서 됐냐? 다음 봅시다. In fact, 사실 EcoFont uses 이것도 연결을 좀 체크하세요. 사실 실제로 EcoFont를 use 사용합니다. 진짜로 그렇다. About 5th less ink, a 5th open age죠. 분수 비용 받으시고요. 잉크를 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대보다 더 전통적인 fonts 다음에 여기 to 왜? 여기 uses를 써야 되거든요. 원래 여기에 use를 써야 되는데 폰트 복수니까 use를 써야 되는데 뭐야? 이거 반복되니까 use를 쓰지 않고 대동사인 do를 쓴 겁니다. 알았죠? 근데 do는까지 생략해버렸어요. 됐나요? 그래서 굳이 do의 동사를 쓴다면 do를 써야 돼. 됐어? 그래서 전통적인 폰트가 하는 것보다도 사용하는 것보다도 잉크를 5분의 1 정도 덜 사용합니다. Without, 뭐 없으면서요? Ruining, 망치는 거 없이 readability, 어휘적 말로 주고 가독성, 읽을 수 있는 능력을 ruin, 망치지 않으면서
The brilliance of Acofonte, Acofonte의 천안함은 is the difference perspective. 이건 내용상으로 좀 중요하네요. 그죠? 내용상으로요. 자, 에코펀치의 브릴리언스, 천안함은 is the difference, 차이입니다. 어휘 조심하세요, 이거. 빈칸도 조심하시고. 뭐, 관점. 관점이 다른 것이다. It is, 그것이 취하는. 목적격 공개대명사가 생략된 대시 빠졌고요. 대시라는 거지. Ongoing, 친환경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취하는 다른 관점입니다. 관점을 다른 것 같습니다. Perspective, 어휘 조심하세요. 즉, the use of less ink. 잉크를 덜 사용하는 건데, by volume, font로요. 여태까지는 그냥 잉크를 적게 사용하자 했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점을 바꿔서 font로 잉크를 줄이자는 건 기발하더라. 그래서 brilliant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알았죠. 다음. An eco-friendly way of life. 친환경적인 삶의 방식은 의의가 좋아. It's not about changing the entire world. 전 세계를 뒤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Overnight, 하룻밤에. 하룻밤 아침에 전 세계를 바꾸는 건 물론 아니다. 뒷부분 좀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정리하는 문제라고 했으니까요. 내가 이 뒷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했었는데 뒷부분 잘 봅시다. 그러면 하룻밤 안에 전 세계를 바꾸는 건 아닌데 그럼 이거 왜 하느냐? It is about becoming aware. 이것은 알게 되는 것, 인식하게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Of, 뭐를 알게? Be aware of니까 뭐를 알게 해주는 거냐? 너 자신의 그런 낭비하는 방식을 알게끔 해주는 것에 관심이고 관점이 알게끔 인식을 하게끔 해주는 거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Helping, 돕는 겁니다. Others, 다른 사람들이 Become aware of theirs, 그들의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기 dearest도 중요합니다. 네, 이 문장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죠? 병렬구조도 꼭 보셔야 되고요. 알았지? Helping, becoming. 다른 사람, 내 자신의 낭비 습관을 아는 것,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낭비 습관을 알게끔 해주는 것, 돕는 것. 됐나요?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룻밤만에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내 낭비 습관을 알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낭비 습관을 알게끔 해주는 것. 됐냐? 여기 아래 이거 문장들 꼭 조심하세요. 알았죠? There's them, their own, their own wasteful ways를 받는 말입니다. 이거요. 유어 쓰면 안 되고요. their 써야 되겠죠. 그래서 their, 그 다음에 own, 남은 점, wasteful ways. 그들 자신만의 낭비 습관을 알게끔 해주는 거. help, 목적어, 동사원형 썼고, to 써도 상관없고요. 됐나요? 뒤에 문장들 조심해서 보세요. 알았죠? 마지막 부분, 정리하는 부분은 무조건 시험입니다. 자, after awareness, 순서대로요. 내가 내 자신의 낭비 습관을 알게끔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들의 낭비 습관을 알게끔 해주고, after awareness, 그렇게 인식한 이후에, 도치 문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after awareness는 주어가 아닙니다. comes가 동사보다 process가 주어예요. 도치 문장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문장 중요해. 이 문장도 중요해. 꼭 봐야 돼. 알았지? 뒷부분이요. 됐냐? 인식한 뒤에는 comes 옵니다. the process, 과정이 옵니다. 근데 어떤 과정이냐? of, adapting, 채택하는 것, slightly different ways, 약간의 다른 방식들을 채택하는 것, of, 뭐 있어서, doing some daily tasks, 일상생활 활동을 하는 약간의 다른 방식들을 채택하는 그 과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내 행동을 알았어. 어떻게 하면 낭비한다는 거. 불을 자주 안 끄고 다녀. 그걸 알았으면 행동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알았죠? 아, 불 안 바꾸나. 꺼야지. 꼭 보세요. 알았죠? 문장. 다 표기해 놨어요. 도치구요, 동격요구구요, 동격요구구요. 알았죠? 꼭 체크. 다음, when you do these things,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할 때, 내 행동을 조금씩 바꾸고, 그럴 때, you are keeping your environment back account. 목적어, 목적격고. keep, 목적어, 목적격고. 오형식. 너의 환경, 은행, 계좌는 full, 가찬 상태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유지하는 중이다.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 중이다 아니야. 것이다야. 이거 동명사야. 알았죠? 이게 동사. 이거 동명사입니다.
분사 아닙니다. 캐핑 뭐만 컷이라고 쓰셔야 돼요. 알았죠? 했냐? 어. 너는 유지하는 중이다가 아니라 네가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너는 너의 은행 환경부에 관련된 은행 계좌를 가득 채우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쓰셔야 돼. 알았지? 이건 동명사 보호자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은 When you go one step further, 네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And they will help, 도울 때 Others, 다른 사람이 to do them 그것들을 하게끔 도울 때 그런 시절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때 됐나요? 됨, 그럴 때 도울 때 You are activist, 네가 activist는 환경운동가, 활동가이다 And the big changes can happen 그때서야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순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문장 외우라는 것도 좀 보시고요, 알았죠? 맨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알았지? 꼭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리듬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쓰시는 어떤 거요? 여기서부터 이건 나 프린트 줬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럼 이 부분은 내가 되겠네 작은 방식들, 방법들, to do, 할, something, 뭔가를 할, 뭐를 위해 common goods 공동의, 공동의사 그래요, common goods, 가장 좋은 거 수고하셨다 했어요
나머지 시간은 사과를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나머지 시간은 문제 드린 것 좀 풀기 시작합니다.